자, 먼저 5명의 전문가 중에 3명이 보합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은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등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 수혜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아나패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카지노, 정유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TB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영원무역을 관심으로 꼽았습니다. 비정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원익 IPS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KTB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성 팀장님, 최근에 수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유지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시장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깔려있는 분위기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 신규 상장 청약에 대한 자금이 좀 빠져나가면서 그에 따른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같이 나오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좋게 마감을 했고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일본도 뭐 물론 중화권 증시에서 홍콩 증시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었다라고 좀 분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일시적인 수급 현상에 따른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수급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올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이퍼링, 뭐 양적 진출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이제 선반영이 된 부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수급을 조금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동일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그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을 때 그 종목분들을 대처하는 섹터 혹은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지 못할 때 네이버 카카오는 규제에 좀 부딪히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 또 이제 힘을 내줘야 하는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의 또 불확실성들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는 더욱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동차 쪽도 굉장히 좋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수를 좀 받쳐주는 힘으로서 작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 좀 역부족인 상황이기에 이들을 좀 대처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이 거의 20개월 만에 한번 거래 재개에 대한 그 결과가 오늘 나오죠. 이 부분이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우선 또 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일단 휴장이어서 더욱이 거래 대금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한번 수급의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기관의 수급 회복에 주목하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어제 2900선이 50일 만에 깨졌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뭐 대내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증폭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좀 기초체 굉장히 약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뭐 연준의 뭐 외파적인 그런 성향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장에서 뭐 어느 정도 다 예상했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소화 과정이 안 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쪽 변동성은 당분간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뭐 LG에너지 솔루션 이제 말이 많죠. 이제 그런 수급적인 불안함을 많이 야기를 하는데 이 과거에 뭐 삼성생명의 상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처음에 수급 불안은 같이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상장한 이후에는 이 저평가 실적 종목으로 유동성이 강하게 몰렸던 걸 본다고 한다면. 물론 어떤 그 상장 전까지의 그런 그 수급적인 공백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반대로 상장 이후에는 오히려 더 시장에서의 어떤 릴레이팅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더 참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뭐 금리 상승은
뭐 당연히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금리 상승에 따라서 어떤 가치주와 어떤 좀 상관 관계가 높은 그런 기업들 이런 부분을 좀 찾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뭐 대형주가 뭐 중소형주 대비해서 나온 구간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좀 1월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뭐 대형주 뭐 중소형주를 뭐 가리는 부분이 아니라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빠졌을 때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적극적인 그 전략을 취해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뭐 돌발 악재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 글로벌적인 어떤 기업들보다도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좀 강하게 특히 이제 수출주를 중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가치주와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동 팀장께서는 관심 종목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계신가요? 일단 뭐 섹터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저는 반도체 IT를 여전히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종목군으로 보면 사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대형 투톱보다는 중소형 이제 소부장에서 이제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익 IPS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뭐 대형주 투톱은 안 가고 소부장은 가느냐 그런 것보다도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이제 갇혀 나가 박스권 안에 좀 갇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수익률 게임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에 조금은 더 탄력적인 소부장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워딩 IPS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뭐 여전히 뭐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고점 논란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나오곤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실적으로 정면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결국 좋은 실적을 내보이고 있고 또 이제 좋은 실적을 내보내 모멘텀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은 높게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산업은 두 가지의 모멘텀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공략을 했을 때 당연히 또 증설이 필요할 것이고 그 증설을 통해서 소재 부품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또 한번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또 작년 3분기, 4분기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게 바로 이제 메타버스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라든지 많은 부품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효율, 고성능의 반도체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한 번 더 밸류를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섹터를 여전히 유의깊게 봐야 하고 그중에서는 이제 워딩 IPS 장비주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과거처럼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적립식 관점으로도 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오늘 매수해서 내일모레 상승을 좀 기대하시기보다는요. 분기 이후에 혹은 최소 반기 이후에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 상승을 좀 기대를 하면서 공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원익 IPS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네, 저 영업무역 좀 말씀드려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 어떤 뭐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약간 좀 경기방어적 관점으로 좀 우려 업종도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이 작년 좀 중반부터 좀 주가가 거의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역시 이거 의료업종 전체적인 분위기였죠. 공장이 대부분 동남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우선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주력 생산기지는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근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셧다운은 영향은 거의 없었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업무역의 OEM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 4분기 실적이나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의료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료 재고가 거의 뭐 재고 수준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 업종에 대한 너무 이 불안한 부분을 좀 시장에서 좀 너무 내비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답보 상태였던 상황에서 이 영업무역이 최근에 주가 좋은 부분도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스포츠나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호조는 계속될 가능성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OEM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유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카시죠.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럽을 우리나라보다도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쪽에서의 이 친환경 쪽에서의 수요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브랜드 그 영업무역의 브랜드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영업무역 뭐 최근 어떤 상승세에 대한 부분을 잠깐 쉬었다 간다면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영업무역 4분기 최대 실적이 올 1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